스님의 백일 명상. 100일 동안 정성 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 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32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할 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친절은 바로 자비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엄격한 청교도적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친절이 얽힌 것을 풀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절은 어떤 절일까요? 네, 바로 친절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아도 친절만큼 좋은 절은 없습니다. 친절로 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친절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도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잡은 손을 통해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기꺼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욕심과 집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란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불행으로 이어지지요. 욕심과 집착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버림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나눔이고 나눔의 씨앗은 행복의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럼 불행해질 것이고 놓아라,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는 저 낙엽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쓰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버린 자는 적게 얻을 것이고 크게 버린 자는 크게 얻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행동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면 새 삶이 시작됩니다. 컵 속에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이치죠. 손에 쥔 것을 놔야 자유로운 손으로 새로운 것을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하착, 내려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니요, 안 돼 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32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